반가운 얼굴이죠. 영화 제작자로 변신한 김남길 씨. 그와의 솔직하고 즐거웠던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익근무 요원으로 2년간 복무를 하고 지난 여름 소집 해제한 글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레드카펫을 2년 만에 밟아보시는데요. 네네. 떨리신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정신이 없고 일을 좀 하고 영화제에 많이 녹아들다 보니까 많이 편안해졌는데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특히 이번엔 제작자로 참석해 기분이 더 색달랐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주가 7명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암상굴의 제작을 맡아 화제가 됐죠. 클래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하고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고지식하다라는 그런 것들 좀 그런 관념에서 좀 깨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 쪽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서. 사실 클래식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그 앙상블의 제작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우연하게 병원 1층에서 이제 앙상블 측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한편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음악 사랑이 남다르다는 김남길 씨. 그렇다면 직접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있을까요? 어릴 때 플룻을 좀 배웠었거든요. 한 3년 플룻 배우고 지금 이제 기타하고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로 했어요. 피아노 치는 남자들을 좋아하시나요, 여성분들이? 네. 아, 그래요? 로맨틱하잖아요. 아, 꼭 배워야겠어요. 네. 한편 김남길 씨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감정 기복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만의 치유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음악으로 좀 많이 풀어요. 여행 다니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좀 개인적으로 힐링도 되고. 마지막으로 김남길 씨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단어로 정의해달라고 부탁해봤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제가 알고 있는 사계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있을 때도 바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대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담고 싶은 바람, 제가 좋아하는 계절을 해서 3W다. 김남길 씨는 오는 11월부터 새해 영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그의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